몇천 년 전의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리산 청학동에 삼성궁을 모르신다고요? 그저 놀라기만 하면 되는 경이로운 삼성궁.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탄성과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고조선의 서도를 복원한 삼성궁의 신비로움에 함께 빠져보시죠. 저희 채널에 많은 응원 바랍니다. 더 많은 여행 정보를 얻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삼성궁에 오시는 길은 경남 하동군 청안면 삼성궁길 86-15로 검색하셔도 되고 하동 혹은 청학동 삼성궁으로 검색해 오셔도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5-884-1279로 연락 바랍니다. 진입로에 다다르자 드나드는 차량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만큼 인기 있는 여행지로 손꼽히는 반증이겠죠. 주차시설은 넉넉하지만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만차여서 저희는 갓길에 주차하고 걸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어떻게든 주차는 가능하니 주차를 못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주차비는 따로 없이 무료입니다. 주차장이 매우 넓기는 했고요. 주차장 저 끝쪽에는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둘러보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면 좋겠죠. 매표소 근처에는 기념품을 파는 매점과 파전과 국수, 막걸리 파는 건물도 지붕에 학 같기도 하고 기러기 같기도 한 모양을 한 채 신비하고 독특하게 지어졌군요. 매표소 가는 길에도 보이는 건물들 하나하나가 현대적인 요소보다는 과거 혹은 자연적인 재료를 통해 지어졌습니다. 마고성 삼성궁 입장료는 어른 기준 8,000원인데요. 좀 비싸다 싶었지만 들어가 보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푸른 나무들 사이에 화려한 빨간 개복숭아 꽃나무가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입구 좌측에는 폭포가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동에 위치한 삼성궁에 왔습니다. 한인과 당군을 모시는 성전으로 신비하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본격적인 관람이 시작되는 입구부터 참으로 이색적이고 신성스러운 관문이 보이는데요. 돌담이나 돌탑을 하나하나 일일이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대단하죠? 삼성궁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오전 8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입장을 제한하니 참고하시고요. 주중에는 반려견과 함께 입장이 가능하나 공휴일과 주말에는 반려견의 입장을 제한합니다. 지리산 청학동에 위치한 하동의 삼성궁은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궁이라고 해서 이름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돌담길을 돌아서니 거대한 연못이 눈에 띄는데 에메랄드 빛 물빛깔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못 주변을 걸어보니 돌탑 겸 돌담도 정성스럽게 쌓아 올렸고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성하고 신비하며 오묘한 느낌을 주는데 연못 가운데쯤 아랫돌에는 삼성궁의 창설자인 한풀도사의 얼굴과 무의 수련 및 돌을 닦는 듯한 신성스러운 조각 그림도 보이고요. 전체를 한 바퀴 둘러보는 데는 약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돌아보는 내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정도로 신비한 여행지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선도를 이어받은 한풀선사와 뜻이 맞는 여러 수련하는 사람들이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4만 평이 넘는 땅에 무려 1,500여 개의 돌탑을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길은 검달길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요. 검은 신령하고 신성하다는 뜻이고 다른 땅의 옛말이라고 하니 검달길은 한마디로 신령스러운 땅의 길이랍니다. 이색적이고 새로운 세계 같은 여행지를 찾고 계시다면 삼성궁과 마고성 바로 이곳입니다. 삼성궁은 돌 하나하나를 수련과 기원을 담아 서원을 빌며 쌓아 올려 무려 3,333개의 솟대를 만들어 성전을 이루고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되찾아 홍익인간 세계를 이루는 이들의 수련장인 것입니다. 저 멀리서 물소리가 들리고 폭포 같은 게 어렴풋이 보이는데요. 바로 청학폭포입니다. 물줄기가 시원하게 절벽을 타고 세차게 내려옵니다. 어떤가요? 정말 물줄기가 시원하게 느껴지시죠? 신비로운 돌들이 여기저기 보이는군요. 가는 길 어디에도 항상 돌들로 가득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돌탑이나 돌담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는 금줄도 보이며 대나무로 차단한 곳도 있는데 넘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또한 흔한 돌이지만 여기에 돌이나 야생식물 등을 채취하여 가져가셔도 안 됩니다. 가는 길은 오로지 한 길이라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한쪽 길로 전체를 돌아내려오는 코스여서 중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서로 교차하며 오르내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엄청난 높이의 돌담입니다. 다소 규칙적이지 않은 돌계단길이라 조심조심 올라야 합니다. 고조선 시대의 글자일까요? 독특한 글자체와 사신수 중 하나일 것 같은 도깨비 모양의 문양도 보이는군요. 삼성공원에는 여러 개의 에메랄드빛 연못이 있다고 했는데 이곳 두 번째 연못이 나왔는데요. 연못 입구에는 금줄이 있어서 가까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매우 운치 있고 멋있는 연못입니다. 마고성 쪽으로 가는 검달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급경사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산행 느낌이라 운동화 정도는 신고 오시기를 추천드리며 보시다시피 비포장 흙길이라서 비 온 다음 날은 더더욱 미끄러운 신발은 안 됩니다. 길 옆에는 쉴 수 있는 정자도 보이고요. 예쁜 꽃나무들도 간헐적으로 보이는군요. 오르다 보니 우측으로 허리를 굽혀서 겨우 들어갈 만한 입구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신에게 제를 올리는 공간입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수와 함께 독특한 채의 글씨와 문양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시기에 맞춰서 제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세 번째 연못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물이 파란 건지 푸른 나무가 비쳐서 물이 파랗게 보이는 건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물색은 무척 예뻐 보이네요. 연못 옆으로는 또 엄청난 돌담길이 보입니다. 돌계단길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잠깐 방심하다가는 돌부리를 차거나 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히 천천히 걸으셔야 합니다. 여기 돌로 된 터널 앞에는 사신수 중 하나의 그림이 조각되어 있었는데요. 관람객들이 소원을 비는 동전을 붙여놓은 모습이고요. 이 돌문 터널은 좁고 낮아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에는 여러 개의 돌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돌문의 문과 문 사이를 마당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거대한 바위 돌을 이 작은 여러 개의 돌들이 지탱하는 것도 신기한데요. 아무튼 지나갈 때 오묘함과 약간의 스릴도 느껴지더군요. 가는 길 굽이굽이 예사롭지 않은 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러한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광경들이 연이어 계속 나타나서 지루할 틈도 없고 감탄하고 놀라기 바쁩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오는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삼성궁입니다. 여기도 독특한 동굴입니다. 양쪽으로 돌담을 쌓고 지붕을 이어 그 위에 다시 돌을 쌓아 올린 인위적인 동굴이 된 것입니다.
성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실화냐 싶을 만큼 이렇게 높은 지대에 이렇게 큰 연못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또 물 색깔은 또 얼마나 푸르른지 정말 기가 막히는 광경이었습니다. 연못 바로 옆에는 작은 성 같은 게 있었는데요. 돌성에서 내다본 마고성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마고성에서 잘 어울리는 복장이죠? 너무 멋있는 분들입니다. 에메랄드빛 다름다운 연못과 뒤쪽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돌로 만든 성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엄청난 비경입니다. 듬성듬성 놓인 돌들도 예사롭지 않네요. 뭔가 신선이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잘 볼 수 없는 경치입니다. 몇천 년 전으로 되돌아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연못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모든 경치가 다 아름다운 이곳, 바로 마고성입니다. 삼성궁이라 해서 왔는데 오니 마고성과 삼성궁이라고 안내되어 있어서 살짝 당황했는데요. 바로 이곳 연못 뒤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 전체를 마고성이라고 합니다. 마고성은 마고시대의 신선세상을 묘사해 놓은 것으로 인간 본성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마고알미와 마고산녀로 불리는 여신을 모시는 곳이랍니다. 여기 마고성까지 오는 길이 거의 중간쯤 되는 위치인데요. 마고성 아래에는 단양팔경 중 하나인 하선암을 옮겨놓은 것 같은 바위가 보였고요. 그 옆에는 신을 모시는 것 같은 표석들도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여기 관문 같은 것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삼성궁으로 가는 입구 같은 곳입니다. 물론 매표소부터가 삼성궁으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보통 여기서는 매표소부터 조금 전에 보신 마고성까지를 마고성 가는 길로 안내하고 이제부터는 마고성은 잠시 있고 여기서부터는 삼성궁 가는 길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사람의 얼굴, 저기도 사람의 얼굴. 여기는 사람의 얼굴로 거의 만들어 놓은 돌탑들이 많다. 여기서부터는 특히 돌 성곽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사람 얼굴 모양을 한 돌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길 곳곳에는 재를 올리는 공간일 것 같은 곳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엄청난 길이의 돌담길이 성처럼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기 삼성궁은 원래 수행자들이 활쏘기와 검술 그리고 전통무예 같은 것을 익히고 수련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 들어와서 걸어보면 잠시나마 저도 수행자가 된 듯이 뭔가 숙연해지고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돌담과 돌탑소 때도 처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크게 혹은 이렇게까지 길게 아니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까 하고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고성과 삼성궁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면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른쪽의 성곽은 연못에서 바라본 마고성의 뒤편인 셈입니다. 이 많은 돌들은 어디서 왔을까에 대한 의문부터 이 방대한 작업을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다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까지 들었는데요. 아무튼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 사이사이에는 역시 사람 얼굴 모양의 돌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로. 미술 조각품 전시회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여기 성과 뒤쪽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오르는 길에는 작은 돌탑들이 울망졸망 쌓여 있었는데 원래 있던 건지 여행객들이 하나하나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도 다른 스케일이라 여행객들이 재미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봤습니다. 왼편에는 세모, 동그라미, 네모 모양의 돌 조형물인데요. 뒤편의 무덤 같은 것은 마고알미의 무덤이라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금줄은 아래쪽이 절벽이라 위험하다는 표시이니 돌 위에 올라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마고성 1편에서 바라본 호수인데요. 생각보다 물 깊이도 깊어 보이고 물색도 훨씬 파래 보이네요.
삼성궁으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키 크고 시원하게 뻗은 가로수 나무길도 있습니다. 여기는 돌담을 다 쌓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더 높고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뒷면을 봐도 독특한 돌탑들이 보이는데요. 돌아서 보니 장승들도 여러 개 보이는데요. 여기는 삼한시대의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성지인 소도라고 합니다. 돌로 벽을 만든 원형의 감실인데요. 내부에는 삼성을 상징하는 세 개의 표석이 있었습니다. 신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담 위로 귀여운 다람쥐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돌담과 돌탑 그리고 돌성곽 등 이 모든 돌은 무려 80억 개가 넘는다고 한 말이 과장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내리막길입니다. 저 멀리 멋진 기와집도 보이는데요. 내리막길을 돌아서면 바로 여기서부터가 삼성궁입니다. 여러 채의 한옥과 저 멀리 욱비토수까지 너무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이 삼성궁은 단군, 환인, 환웅의 영정을 모신 건국전과 천궁, 청왕루, 무예청과 그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고성과 삼성궁 이 두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이곳을 걸어가 보면 누구나 마치 몇천 년 전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수 곁에는 석탑이 쌓여 있는데 탑을 자세히 보면 절구통과 맷돌이었습니다. 호수 주변이 정말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네요. 저 뒤에 보이는 왼쪽 기와집이 바로 단군, 환웅, 환인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현재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축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멋있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도 너무 멋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나무 숲길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내려가는 길은 힘들지 않고 다니기에는 너무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올라갈 때 본 그 건물로 되돌아왔는데요. 어떤 분은 학이라고도 하던데 제 눈에는 기러기처럼 보입니다만 아무튼 기념품 가게와 파전과 국수, 막걸리도 파는 가게가 같이 있습니다. 자리 맡아놨네. 산행을 마친 분들이 뒤풀이하는 모습들인데요. 저희도 그냥 갈 수 없겠죠? 자, 한 잔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여행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